바로 마이크 차요? 네, 바로 마이크 차요. 오, 좋아, 좋아. 초석형이요. 아, 초석형. 초석형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떤 게 제일 좋았어? 어떤 부분이? 갔어요? 네, 맞아요. 진짜. 뭐가 좋았어요? 콘서트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일단 들어가시죠. 네. 자, 가자. 아, 가자, 가자. 뭐 하는 데죠? 이게 뭐야? 아, 여기 있네. 갑자기 주먹캣이야? 몰라, 이게 아,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고생하세요. 이거 어디로 온 거야, 우리? 안녕, 안녕. 예? 앉으라고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누구세요? 네? 면접이요? 네. 아, 이거 인싸 오빠서 뭐 했네, 우리한테. 저희 지나가기 사항이 전에 간단하게 상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건데요. 네? 무슨 근데 뭐야? 무슨 면접이? 어디 팀이에요? 저 마케팅 팀이고. 오, 네네. 지금 입사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아. 인사 오빠 찍으러 온 거 아니에요? 배우분이세요? 뭐지 이건? 또 그건가 보네. 여기 지금 멀티버스야? 각자 자기 소개를 1분 동안 한국어랑 영어로 해. 갑자기? 오케이. 가위바위보.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진정한 신입 사원의 패기가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대기 쳐질 것 같은데? Hello, my name is 창서. I'm strong man. So you must choose me because I'm strong better than another new intern. You understand?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 B2B라는 그룹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G마켓 꼭 하고 싶었어요. So, I want your family. We are the one and we are the team, one team. I want G-Market, I make first company, okay? 아직 10초밖에 안 지났어. 뭐 하나 했네, 옆에서 나는. 회사를 다니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1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1년이 아니고 우리는 2009년에 9년부터 입사해서 14년째다. 네, 14년째고 최근에 이사직을 다녔어요. 저는 또 이사직을 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해요. 제 마음,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를 왜 채용했어요? 아, 제가 충성을 다해야겠네. 1년 정도 한 뒤에 후배가 생긴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려면 적어도 3년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배웠어. 너는 1년 지나면 네가 뭔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넌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넌 여기서 3년 이상을 뿌리 박아줘야 밖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야. 알았어? 저는 옆에서 이러고 왔으면 이제 보듬어. 괜찮아. 괜찮아. 당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너가 최고야. 이렇게 또 당근을 좀 쥐어주는 이런 팀플레이. 그러면 채찍과 당근으로서 5년 뒤에는 어떻게. 5년 뒤엔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끝났나요? 우리 이제 직원입니까? 아직 아니고 마지막 과제가 인싸 오빠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주세요. 인사이트요? 인사이트. 찾아봐야겠다. 인사이트가 장소인데? 인사이트 옥션 뜨는데? 옥션이 이제 그 경쟁 회사죠. 레알리오? 진짜? G마켓 대단하구나. 인싸 오빠를
아니 제가 이런 걸 언제 찍었죠? 이게 뭐죠? 몰라. 나 왜 이러고 있냐? 이거 뭐지? 뭐야 근데 뭐가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G마켓 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 어, 뭔가 그러는 것 같아. 어 뭐야 이게 그러는 것 같아. 어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여기 뭐야 이 공간 뭐야 이 시공간 뭐야 여기? 몰라 여기 아무거나 급 나오라고 하면 급 나올 것 같아. 아니 아까 오면서 편의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자. 일단은 먹으면서 좀 뭐 좀 마시자. 얘기 좀 하자 우리. 아 시원한 거. 잠깐만 이거 근데 우리 카드 아니지? 이거 우리 카드 아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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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지마켓 네. 사원이신가 왜 물어봐요? 지마켓 사원 아니야? 이건 또 사원이면 할인이 들어가는구나. 야 진짜 복지가 잘 돼 있네 지마켓. 그러니까 대박이다. 이런 것까지 복지를 해주네. 그럼 우리가 일단 사원들을 만나서 인사업화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치. 그거를 더 붙여가지고 G마켓에 불만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지금뿐이다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렇지. 그게 또 G마켓이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사업화도 또 더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아무튼 아. 우리는 지금 인턴인 거야 아니면 인턴도 아닌 거야? 이제 인턴이 여길 지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멀티버스야? 멀티버스 같아. 공기가 일단 달라. 이 멀티버스를 또 빠져나가려면 그때 한 3시간 걸렸단 말이지. 그럼 이 안에서 3시간 동안 우린 뭘 하냐는 거야. 무슨 임무 같은 걸 또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때 뭐 했냐 근데? 아! 이게 그건가? 그 조사요라는 거? 아 그런가 보네. 근데 이것도 분명히 PD가 시킨 거란 말이지. 맨날 골무자 쓰고 골무 PD 옆에서 막 으헤헤 하고 막 웃고 이 웃음 소리! 그래. 이 웃음 소리! 못된 골무 PD 일단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그 시간 동안 이 정보를 수집해내고 있다 보면은 끝이 난다는 소리야. 이 그 G마켓을 인사이트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끝이 난다. 오케이 3시간만 해보자. 아니 여기 직원분들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멀티버스 하려면 그래도 신입사원인데 뭐 선물 같은 거라도 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뭐가 필요하지? 잠깐만 아까 그 카드처럼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니야? 편집점 준비 시작. 우와 역시 멀티버스. 진정한 멀티버스야. 이걸로 확신이 들었어. 진정한 멀티버스. 와. 그래서 더운 거였구만. 야. 와, 심지어 이렇게 우리 얼굴도 새겨준 우와. 떡이 있네. 야, 이거 우리 그 멀티버스 아니야. 그래, 이거 그 60대 노부부. 그래. 노부부? 노부부. 그, 노 프렌드. 야, 추억이네, 이것도. 야, 이거를 돌리면서 이제, 우리. 인사이트. 인싸 오빠에 대한 통찰을 해보자고.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난 그러니까 우리 G마켓 직원분들이 인싸 오빠를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 걸 좀. G마켓 직원분들이 인사이트를 얼마나 알고 있냐. 인싸 오빠. 아 인싸. 인사이트를. 인싸 오빠. 아 헷갈려. 자, 아 떡 들고 와야지. 괜찮아. 멀티버스에서 떡이 자동으로 우리 옆을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래. 가보자고. 근데 매칭으로 가야 되는데. 어? 매칭 가야 되는데? 나가면 뭐 열리지 않을까?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네, 여긴 멀티버스지? 아 잠깐만, 나 떨려 좀. 아, 이런 거 처음이야. 나를 잘 봐. 어이. 내가 보여주지. 보이는 바로 그냥 그냥 해야 돼, 그냥. 보이는 바로 그냥, 어? 이게 뭐야? 대박. 와 대박이다. 멜로디야? 와 찐 멜로디야? 이기야? 진짜 대박. 와. 오, 아니. 반가워요. 자 인싸 오빠 봤어요? 오 진짜요? 인싸 오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에 관련된 인싸 오빠. 아 네가 파니까 내가 해달라. 아 G마켓에 입사하면 좋은 점. 37층에 뷰가 좋아요. 근데 뭐 블라인드 뷰? 아니 미세먼지
미세먼지 뷰. 에? 미세먼지 뷰. 미세먼지 뷰. 좋지. 그러면 이제 G마켓의 단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세일을 너무 많이 해요. 세일. 근데 왜 세일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하는데 힘들죠. 몇 년 차인데 지금? 막내인데 몇 년 차예요? 이제 3년 차요. 3년 차인데 아직도 막내요? 그게 불만 아니에요? 그게? 그 불만이래요. 네. 3년인데 막내다? 이게 불만이야. 막내 달라. 오늘 좀 특별하게 가운데로 오시면 우리 양귀로 서라운드로 이렇게 다른 노래 불러줄게. 형은 다른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한 번에 두 곡 듣는 거지. 그래 그래. 너를 답답해 운전을 하다가 흘러나오는 정수리 냄새. 잠깐만 창수 여기 해야지.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세요? 저희 알아요? 진짜 알아요? 알아요? 어디 대학 나왔어요? 어디 대학 나왔어요? 무슨 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와 G마켓 직원으로서의 연관성은? 네? 카피라이팅을 잘했습니다. 무슨 라이팅? 카피라이팅을 잘했습니다. 카피라이팅이 뭐죠? 문구 작성을 잘했어요. 문구 작성. 무슨 팀이에요? 저쪽이 B2B. 네? B2B 팀이에요? 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네. 본투빗이 아니고? 네. 아 진짜 B2B 팀이에요? 네. 진짜? 자 그럼 인싸오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인싸오빠 봤어요? 네? 인싸오빠 뭔지 알아? 떡 내놔 도로. 네. 남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영상편지 한번 써. 잘 지내지? 태연을 낳고 만나자. 아무튼 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네? 대표님께 한마디. 잘 지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고 네. 우리 B2B도 좋아해주고 네. 알겠죠? 좋아해. 고마워요. 네. 오케이. 눈치 본다 눈치 본다 눈치 본다 눈치 본다. 갑자기 일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두루루루루 두루루루루 여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의 준비 약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마켓 해외 직구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몇 년 차인가요? 저 8년 차입니다. 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제일 고위 간부예요. 그러면 팀장급인가요? 아 직급은 과장입니다. 과장 잠깐만 찾았어. 팀장 위에 과장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는 수평적이어서. 아 와 이게 진짜 여기 진짜 좋다. 수평 문화가 진짜 자, 일단 고위 간부 만나서 아, 예. 떡을 인싸 오빠 보셨어요? 보려고요. 떡 내놔 도로. 이런 G마켓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쇼핑몰 플랫폼들이 이렇게 주력으로 미는 상품들이 막 매번 다 있나요? 이런 것들이? 네 있는 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지금 해외 직구에서 밀고 있는 주력 상품은? 오쏘몰. 오쏘몰. 뭐 오쏘몰 하루에 20병 먹기 뭐 이런 콘텐츠를 찍어야 되나?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미래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하나, 둘, 셋.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자. 여기 서 계신 분이 보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G마켓 사업개발실의 이진영입니다. 그럼 입사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005년도에 차장도 18년이 팀장님이신가요? 네, 실장님이신가요? 찾았어. 여기 떡 드시고요. 아, 네. 네. 자, 실장님. 인싸오빠 보셨어요? 글로벌 샵 이렇게 운영하는 맞아. 채널로 인싸오빠 보셨어요? 보려고요. 자, G, 그러면 G마켓에 입사하면 이런 거 이런 것이 보장되고 이런 게 참 좋다. 일단 지금 평이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진짜로 방송용 멘트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실장님 급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 네. 자, G마켓에 입사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에 좋다. 5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 안식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한 달을? 한 달 쉽지 않은데. 와. 네. 되게 좋은 거 하나는 휴가비를 낼 때 결제를 받았어요. 아니 군대에서마저도 휴가를 낼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업이 야, 그냥 휴가 갈 사람 적고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도 입사 진짜 입사하고 싶다. 18년 차 된 실장님이 느끼는 G마켓의 단점. 저희 블러 처리해드릴게요. 본부장님께 뭐 예. 제 입장에서 너무 수평적인 게 별로 좋지 않죠. 아, 이게... 오래됐는데 좋은 게 없어. 아, 네. 본부장님 한고도 근데 님자. 저는 못 그러니까. 아 해온 게 있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있으니까. 원래는 본부장님한테도 그냥 님이라고 해야 네. 되는데 이게 몸이 그게 대주질 않는다. 아. 지금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G마켓 대장 대표님한테 이런 게 개선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저는 분란이 없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아 네. 집에 계신 기다리고 계신 가족분에게 영상 편지. 여보 나 방송 탔어. 나연아 도연아 아빠 G마켓 다니는 거 맞지? 졸업 축하하고 사랑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 근데. 네. 감사합니다. 다른 층을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혹시 무슨 일이지? 업무 중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그러니까. 보셨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외 직구 기획팀에 있는 서주영이라고 합니다. 인싸 오빠 유튜브 본 적 있어요? 네, 자주 보죠. 어? 거의 다 봐요. 어, 무슨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 시즌 아닌 것 같은데. 아, 떡 내놔 도로. 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물론 두 개 다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능력이 먼저예요? 인성이 먼저예요? 하나, 둘, 셋! 인성. 인성. 한글 타자기 연습하고 있어. 이래도 좋아하실 거예요? 독수리. 독수리 타자 이렇게? 그러면 입사 지원을 안 하죠. 아, 요즘엔 아 그게 필수군요. 지원서를 못 쓸 거예요. 결혼하셨나요? 네. 아이도 있고요? 아니. 아이는 없어요? 네. 그러면 자,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 영상 편지. 뚜뚜뚜뚜뚜뚜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요. 다 오신 토배할 거니까. 도망간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 저희가 신입 사원이라서 네 이렇게 떡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G마켓에서 책 문화 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책. 네 책. 와 그런 또 따로 있군요 책이. 자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정지원 매니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닌 다른 회사였으면 지금 직급이 뭐예요? 기본 팀장 이상, 실장. 아니요, 아니요. 그럼 내가 너무 무능해지는데요? 이상, 이상. 이상.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역시 G마켓은 또 그러네요. 혹시 우리 인싸 오빠 보셨나요? 유튜브로? 어, 저 구독도 하고 있고 네. G마켓 돈 많아? 그거 봤어요. 어, 맞아요. 이게 최근. 네, 최근이요. 네, 봤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실물이 너무 잘생기셔서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G마켓이 다니고 싶게 만드네, 자꾸. 어. 한 회사를 10년 동안 다녀보니 깨달은 것들. 차장급까지 그렇죠. 올라간 사람들만이 느낄 조언이죠. 수 있는 것. 우리 지금 밑에서부터 쫙 네. 올라온 사람이 신입생들이나. 느낄 수 있는. 너무 이거 되게 눈물 날 것 같은데.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을 많이 해라. 오, 의미 있는 도전. 네, 도전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다. 어, 네. 그리고 약간 깨져도 그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 한 곳에 오래 머문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말에 내공이 있네요. 그 돈을 많이 줘야지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G마켓이 이런 복지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기업으로서 성장할 것 같다. 직장인한테는 일단 연봉 인상. 그게 최고죠. 이걸 지금 항일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네. 항일님. 네. 연봉 인상. 혹시 연애하시나요? 아, 아니요. 아직 안 합니다. 자, 그럼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차라리 엄마한테 하라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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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으로 생길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하나, 둘, 셋. 다 준비되었으니 언제든 찾아와. 오.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멋있어. 아니, 되게 멋있으시다. 네, 아 감사드려요. 네. 진짜 잘 먹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보고 있어요, 차장님. 인싸 오빠의 우리 인사이트를 내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인싸 오빠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지만 시청한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 지금 뭐 해외 일도 그렇고 구정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하고 하니까는. 아니 근데 이 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 어디? 멀티버스에서 또 딴 데 가신 거 아니야?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나올 거야. 자, 자, 자 나와라. 이야. 와. 역시. 오씨. 멀티버스의 세계는 대단해. 어 어떻게 인사이트는 잘 얻어오셨나요? 아, 뭐 열심히 얻어봤습니다. 네. G마켓과 함께할 거리들을 더 많이 이제 콜라보를 진행하는 게 인싸 오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갈 때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합격하셔서 바로 계약서를. 갑자기요? 네, 합격하셨습니다. 뭘 보고 뭘 보고? 방금 답변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그 도장 잘못 찍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어? 근무 장소? 제가 적은 거예요? 근무 장소? 집? 개꿀? 근무 장소 한신포차. 기본급. 어? 이런 걸 내가 적은 거야? 얼마 적었어? 와 연봉 바로 업 적는데? 월급인데요? 한 30초 정도 하고. 됐습니다. 저도 일단 제 꿈이 또 보스기 때문에 사업주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제 포부입니다. 근데 갑자기 잠깐만. 왜? 기분 이상해? 어 뭐야? 왜 이렇게 아, 잠깐만요.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나?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요? 저희가 항상 게임을 좀 나중에 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좀 게임을 한 다음에 본선을 시작하려고 하고. 게임 좋아하잖아요. 약간 텐션 좀 다운.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컨셉 잘못 잡았다, 씨. 예, 네, 일단 게임하러? 예. 네.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진짜. 뭐야 이거? 뽑기가 엄청 많은데 이게? 그렇죠. 안에 뭐가 있나 보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촬영을 하니까. 네네. 쌓이는 거죠. 쌓이는. 확실해져? 확실하죠. 자물쇠 걸어놔요? 두 분 일단 마주 보시겠어요 이렇게. 아 1대1. 아 1대1 그때 누가 이겼지 우리? 내가 간신히 이겼던 것 같은데. 자 준비 시작.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나, 둘, 셋. 이탈리아. 로마. 아, 좋다. 집파켓. 집파켓이라고 했어. 야, 아, 집파켓 때문에 씨 망했네. 하나, 둘. 근데 콘서트 때. 됐어요? 핸들만 아, 네. 소리 들으니까 울먹울먹. 자, 우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아 진짜 아이패드 써요? 아 진짜 살라고 했어요 아이패드. 이게 뭐예요? 네? 건강평가거든요. 부러워가지고 딴 거거든요. 지금 버전이 뭔지 몰라서 최신식으로 썼습니다. 최신식 아이패드. 아 맞아 정확히 민트색으로 외웠습니다. 자 가보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운이 없던 이유가 여기 있지. 이걸 뽑으려고 했으나 한 번 더 꺾어서 이걸 꽉 다시 꺾어서 이걸로. 일단 색깔은 못 보겠네. 아 일단 민트색은 아니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꽝 몇 개예요? 세 개. 서운 꽝이야 나는 진짜. 와, 난 진짜. 본 촬영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늘어져 오늘 막.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